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시입니다. 오늘 들고 온 게임은 악마성 드라큘라 효월의 원무곡이라는 게임이고요. 주인공 이름이 소마라, 소마로 만들었습니다. 인트로 한번 보시죠. 자, 게임 시작했고요. 지금 소마가 누워있죠. 네, 일본 신사는 뭐 석상도 엄청 크고 성이죠, 성. 가리카도 게니아가 나타났고요. 신사가 아니었네요. 적들이 나타났고 게냐가 소울스틸 스킬을 썼지만 말이야 멈췄어요. 소마가 해버렸네요. 각성했더니 성주를 만나야 된다고 하네요. 자, 어서 가라고 하는데 미나 기절했죠. 자, 초반인데 지금 피가 좀 크죠. 소울셋은 세 가지가 있고요. 이건 구동형, 이거는 온오프형, 이건 상시발동형. 상시발동형은 마나를 먹지 않고요. 나이프랑 평상복 아이템 없어요. 어빌리티도 상시 발동형이긴 한데 좀 달라요. 중첩으로 쓸 수 있는 거라서. 자, 버튼 설정 같은 건 됐고 지도 0.2%죠. 진행하겠습니다. 백스텝이 없는데 백스텝 키를 열심히 누르고 있었네요. 워라의 야상곡을 해보셨다면 그 게임은 좀 비슷한 구조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내려와서 저 물고기 만나는 곳까지 또 갔고, 여기에 워라는 다른 아이템인데 지금 백대시 얻을 수 있죠. 세이브할 수 있게 되어있고요. 여기 진입도 물어보면 거의 똑같아요. 자, 마토 얻었습니다. 월요일에서 쓰던 스킬도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안되고 맞았네.
자, 보스 방법으로 들어갈게요. 대형 스켈레톤이고, 거의 반대 50. 몇이나 다니? 뒤보지 말란 말이야. 두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창 던지는 속을 얻어서 거스무 인공을 레벨업도 했고, 자 2.3% 세이브를 되고 아래 내려가면은 워라 같은 경우는 몬스터를 다 잡아도 그때 문제가 없는데, 효는 좀 다른 게 소울 컬렉터라서 다 모아요. 진카를 마련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앞에 감시자의 눈 잡으면 여기 이렇게 숨겨진 밤에 위치를 알 수 있게 돼요.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알고 있던 거라 오라에서도 딱 여기는 똑같은 위치에 아마 맵이 좀 다르긴 할 텐데 이렇게 비밀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자, 잠소리는 그만하고 칼이 숏 나이프라서 별로 안 좋아요. 사거리도 잘 보고 범위도 작아서 타격 한정 받는 범위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칼부터 바꿔야겠다. 뭐 무기 상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게 달려있는 거죠. 뭐라에서는 속으로 보는 거 십자가로 뭐 여러 가지 걸어가면서 쓰긴 했는데 여기 몬스터 잡으면 나오는 소울로 바꾸는 거라 워라의 사기템이 제가 좋아하는 성수가 여기 얹혀지고 성수 비슷한 게 나중에 나오긴 하는데 비슷한 거지 성수를 대체할 수는 없어요. 아래로 떨어지는 녀석이랑 그렇게 살살 따라가서 잡아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공격력이 세네요. 생각보다 랩이 너무 빨리 올라서 내려올 때 잡았어도 됐을 것 같은데 아무튼 아까 아래에서 얻은 클라잉 암호 장착해주고 점프하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요 녀석 장비 중에 혹시 칼이 있네요. 칼 받고 오고 항상 뭐 밖에 없어요. 칼이 지금 사거리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뒤로 움츠라는데 나이프였으면 분명히 맞았거든요. 닿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나이프에 비해 한정적으로 잡을 수 있었고요.
지도 보면은 위쪽이 짧고 아래쪽이 기네요. 짧은데 먼저 좀 가볼게요. 오, 도끼 얻었는데 마나가 더 많이 돼요. 이런 게 되죠. 창은 그냥 던지면 끝나는데 저거는 돌아오기 때문에 아다니트를 바라고 던질 수 있죠. 보스전에서 좀 효과를 발휘하겠지만 단이 없는데 나중에 가도 좋긴 하니까 일단 여기 방도 넣었고요. 잡고 나왔습니다. 일단 장비 좀 바꿀게요. 갑도 덮고 망토랑 머플러인데 머플러 하죠. 이런 거 원래 치면 없어지는데 여기 맵을 다 채운 걸로 나오네. 이런 일부러 저쪽은 안 올라갔는데 뭐 박지수를 얻었고요. 먹기 편한 애들은 조금만 잡아도 소울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저런 애들보다는 희박한 확률로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진짜 짧은데 초반에 만났던 감시자에다 눈 같은 애들도 소울 얻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자, 나중에 블랙팬서였나? 이렇게 작업하려면 알게 되실 겁니다. 잡기도 힘든데 소울도 더럽게 안 죽어요. 감시자의 눈은 더럽게 안 죽어요. 일단 감시자의 눈은 지금 포인트만 해도 두 군데서 나왔잖아요. 블랙팬서 한 포인트에 가장 잘 안 죽대.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좀비도 한몫하긴 합니다. 좀비도 오면서 잡은 게 지금 몸 중에 한 50% 넘었는데 위쪽은 지금 못 올라가니까 스킵하고요. 아, 박쥐가 날았네. 박쥐 까마귀 뭐야 왜 안 날아. 다다니트를 노렸네. 좋네요. 저기 칼은 지금 못 얻고요. 체력 회복만 하겠습니다. 왼쪽 오른쪽에 있고 왼쪽 뭐더라.
전진한 저희 쪽으로. 근데 외롭자고 여기서 했던 것 같던데. 바니노 또 뭐 여기서 한 마리씩 잡고. 소로 편하겠죠. 지금 여기 못 내려가거든요. 잠수 가능한 홀을 얻어야만 가능해서. 500 고이드라고 해야 되나? 단위를 잘 모르겠네요. 재단은 루피인데. 고이드겠죠 뭐. 지금 레벨 4네요 벌써. 원래 이렇게 성장이 빨랐나. 썩은 고기 드디어 먹는 아이템이 나왔는데 고기가 썩었어요. 맵좀 다시 보면은 오른쪽 해랑이었나? 그쪽으로 넘어가야죠. 메인 스토리가 나왔습니다. 숙명의 라이벌을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거 전혀 별거 없었죠. 한참 모르겠네. 아마 여기가 예배당일 건데 위쪽 올라가는 아이템이 좀 많긴 한데 어차피 못 먹는 게 특판일 거라. 올라가진 않았고요. 계단 타고 올라가도 똑같습니다. 세이브방이고요. 일단 바로 다음 버스만 들어갈까 해요. 지금 뭐 시간 별로 안 되긴 했는데 잡고 나면 비슷하겠죠. 이번에도 한 30분 내로 잘라서 가거든요. 보스방에 들어왔고요. 많이 타고 오네요. 저것도 왜 막고 있어. 오오오. 질 것 같은데.
많아서 너무 많은데 오늘. 오 잡았다. 아 도끼가 제목을 했네요. 다다니트가 좀 셌나봐요. 자 왼쪽은 지금 못 가고 오른쪽으로. 들어와서 실크로 바로 오겠습니다. 방어력이 떨어지네요. 못 있겠어요. 자 입구에서 주셨던 지도는 이제 끝나가지고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왼쪽에 마녀 있네요. 못 올라가죠? 이로 가란 얘긴데. 귀찮은 마녀. 마녀 속으로도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칼 없었어요. 그래도 또 긴 건 찌르긴 해요. 팽빼기가 좋은데. 들어간 대로 죽일 수 있냐 이제 연물기. 그나저나 지금 체력이 없어서 돌아가야 되나 고민쯤 살짝 되는데 일단 내려왔습니다. 언커즈라고 저기 뭐야 저주 방지 이야기였고요. 자이언트 보스트 또한 세대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막고 있어? 귀찮아.
찾아왔습니다. 일단 얘를 여기로 밀면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짧네요. 아마 이쪽에 저것 때문에 얘를 밀고 내려온 걸 테니까. 짧네요 그래도. 2점 내려왔고요. 지금 피가 93 정도로 매우 적어요. 그리고 이 녀석은 부딪히면 저주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입구에서 언커즈를 준 거라서 잡으면 하나씩 나와요. 마나 포션인가? 또 하나 얻었고요. 세이브는 왜 안 나오는 거야? 고로고는 그냥 밟고 넘어가면 됩니다. 지금 위는 저장하는 데가 아니구나. 바로 데려왔어요. 여기였던 것 같은데. 자, 일단 23분 정도인데 이 앞에가 보스방일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 아닌가? 자, 지금 저거는 슬라이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먹을 수 없어요. 보스방이었나 보네요. 보스방 앞이라서 있었던 것 같은데. 두 번째 메인. 없을 것 같은데. 고르고는 고르고냐 이런데 카트
하이, 뭐 이름 어렵네요. 이렇게 잡으면 되고 미노타우로스도 때리기 바로 직전에 약간 경직이 있어서 그 타이밍 보고 피하면 됩니다. 자, 네 밖에 안 주면 요 방 뭐죠? 오른쪽이 세이브일 테고 왼쪽이 보스방이네요. 어? 세이브가 아니었네. 백스텝으로 가는 방이고요. 저장을 하고 오늘은 마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인트로 좀 보고 하면은 딱 30분일 테니까. 아, 세이브 먹는 거네. 카트부를 파스. 세이브만 배웠고요.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